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NET이라는 신문에 제가 올린 글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AINET 신문은 하루에 20개, 많을 때는 30개의 전 세계에서 미래학자들이 보고하는 새로운 신기술, 신산업, 신솔루션. 주로 AI,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고요. 신기술. 이게 해결이 됐어요. 저것 때문에 오래 살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지금 그리고 AINET에 들어오시려면 여러분이 핸드폰에 AINET을 바탕화면에 그죠? 그 깔아놓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텔레그램, 텔방이라고 그러죠. 텔레그램에 들어와서 서치, 그죠? 검색에서 AINET을 치거나 유엔 미래 포럼을 딱 치면은 여기 딱 들어와요. 그래서 안녕 치면은 아침마다 이 20개의 새로운 소식들이 여러분의 핸드폰에 뿅뿅 무료로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신문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자기 부상 티타늄 심장이 살아있는 환자에게 심장 이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자, 심장이 그죠? 심장이 고장난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남편도 심장 수술을 뭐 열몇 시간을 했어요. 심장의 밸브, 심장 판막이 뭐좀안 좋아서 갈아끼고 뭐 이런 거 그죠? 심장이 고장이 나면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의 심장을 막 기다립니다. 이게 그 기다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죠. 80% 이상이 기다리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심장 이식 정말 힘든데 이제 기계 심장이 나와가지고 아주 가벼워요. 기계 심장을 달아버리면 이제 보통 심장 다른 심장은 5년 10년 쓰면 다시 또 갈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 영원히 죽을 때까지 쓰는 거예요. 기계 심장 인류의 새로운 장을 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부상 기술을 활용한 완전 기계 심장이 이식에 성공했다. 이식 성공이 아니 이미 완전 기계 심장을 이식했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획기적인 사건이다. 요거는 누가 개발했냐면 미국의 텍사스 하트 연구소에서 연구소하고 그죠? 거기에 바이바코르사가 개발한 완전 기계 심장을 인체에 이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심장 이식에 새로운 생명을 선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부상 기술이고 기계의 심장의 성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이번에 이식된 심장 기계 심장은 자기 부상 로터를 활용하여서 자기 심장이니까 막 펌핑을 해주고 로터를 이용해서 혈액을 그죠 막 돌려주고 펌핑 돌려주고 이게 자기 부상이라는 게 공중에 떠 있는 지하철처럼 몸속에 떠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몸속에 이게 무거우면 밑에 자꾸 내려가면 저 배까지 내려가면 안 되죠. 심장이 그 자기 자리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회전하고 혈액을 강력하게 순환시키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기존의 인공심장이 유연하게 폴리머 횡격막을 사용하여서 혈액을 펌핑하면 돼. 마모가 돼요, 기존 거는. 그죠? 마모가 되기 때문에 또 새로 심장 수술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러나 이번에 이그 티타늄 심장은 마모가 안 돼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작지만 강력한 심장, 인간의 삶을 바꾸다. 주먹만한 크기의 작은 기계가 분당 12리터의 혈액을 펌핑할 수 있다. 우리 2리터 물 엄청나게 그죠? 2리터 이만하게 큰 물통이죠. 12리터를 하루에 펌핑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뭐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하겠죠. 이는 성인 남성이 운동할 때 필요한 혈액량과 맞고 환자의 활동성을 높여주고 마찰 부위가 적어서 뇌 구성이 뛰어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런 새로운 의료기술이다. 이번 기계심장 이식 성공은 단순히 새로운 의료기술의 개발을 넘어서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장기 이식의 대기자들이 고통을 받고 매일 오늘도 나오나, 내일 또 나올까, 내일 누가 교통사고로 죽으면 내가 심장을 이식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고통 속에서 사는데 대기자들의 고통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의 연구입니다. 그죠? 초기 단계이다. 그래서 기계 심장 이식에 성공했다라는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고, 이게 자기 부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떠 있고, 티타늄이기 때문에 마모가 적다, 이런 겁니다. 바이바코르 개발 이 회사가 기계 심장을 처음으로 인간의 몸에 이식을 해줬는데, 그죠? 이렇게 주먹만한 크기입니다. 주먹만 해요. 크지 않아요. 최초의 성공 이식은, 그 심장의 성공 이식은 1969년에 이루어졌지만, 자기 부상 기술은 이제 새로운 용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969년이니까 한 50년 정도의 심장을 이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요거는 주먹만한 크기의 분당 12리터의 속도로 혈액을 밀어내고, 남성이, 성인 남성이 운동할 때그 혈액량이다. 충분하죠. 인공심장의 유연한 폴리머 횡격막을 사용하여서 한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퍼플렉시티에 제가 올린 거고, 퍼플렉시티에다가 물어본 거고, 요 밑에 요거는 4o입니다. GPT-4, 새로운 시대의 완전 기계 바이바코르, 이렇게 해서 GPT-4o라고 쓰여 있죠. 이렇게 네개 내지 다섯 개에다가 제가 크로스 체크를 해서 알아보면은 이게 거짓말이 없고요, 진짜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요 그림은 스테이블 디퓨전한테 여기 위에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티타늄 심장에 대해서 그림으로 그려줘 했더니 스테이블 디퓨전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예. 그리고 실제입니다. 이제 심장을, 그죠,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이게 처음에 이게 실험용으로 쓴 거고, 요게 지금 사람에게 들어갈 티타늄 심장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생겼어요. 그죠? 혈액이 요거 손바닥만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심장에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너무 무거우면 축 처지죠. 그래서 티타늄은 아주 가볍다. 손바닥만하다, 그죠? 손바닥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몸 안에서 활동을 하지. 너무 크면은, 그죠, 무거워서 이렇게 손바닥 안에 들어간다. 이 티타늄이 굉장히 무거워 보이지만 이게 가볍습니다. 아주 플라스틱처럼 가벼워요. 자, 이런 심장을 우리가 지금 이제 이미 만들었다. 크게 보면 손 안에 들어가지만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심장을 대신한다, 이런 겁니다. 그죠? 자, 이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심장도 새로운 걸로 만들었어요. 티타늄으로. 그리고 자기 부상해서 좀붕떠 있어요. 그리고 12리터를, 그죠, 이렇게 돌리는,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혈액을 돌리는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림도 전부 이미지 서치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전부 AI로 쓴 기사입니다. 자, 기계 심장 이식을 성공했다. 티타늄이고, 그죠? 이게 자기 부상 티타늄 심장입니다. 이 심장이 나와서 이제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들에게 좋은 희소식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여 드렸습니다. 지금 박영숙의 미래TV, 오늘도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박영숙 미래TV와 AI 마인드봇 두 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